안녕하세요. 말레이TV입니다. 말레이시아 전문가 말레이TV. 오늘은 여러분, 우리가 사랑에는 국경이 없죠. 아, 여기 국제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썰을 좀 풀어볼게요, 여러분.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좀 다민족 국가입니다. 다민족 국가. 그럼 뭐 말레이, 차이니스, 인디아, 그리고 뭐 여러 유러피안들도 많이 살고요. 믹스되어 있는 애들도 많아요. 또 이렇게 뭐 서로 믹스. 사랑이 국경이 없으니까 그렇죠.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영업을 하면서 국제부인들이죠. 국제 결혼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로컬 차이니즈 남자들이랑 뭐 로컬 차이니즈 여자분들이랑 결혼하신 한국 남자분들, 한국분들이 좀 계세요. 근데 로컬 차이니즈 애들 특성 같은 경우는 되게 착해요. 괜찮습니다. 매너도 좋고. 또 한국 사람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, 좀 우대. 한국 사람들 좀 우대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런데 뭐 종교적인 것도 좋죠. 그러니까 뭐 무슬림들이랑 결혼하신 분들도 좀 제가 봤습니다. 근데 이제 인디아랑 결혼한 애들, 인디아나 뭐죠, 파키스탄, 뭐 방글라데시, 네팔 이런 애들이랑 결혼하신 분들도 제가 좀 봤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잖아요.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. 저기 인디아 애들이랑 뭐 이런 파키스탄, 뭐 방글라 이런 무슬림 애들이랑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좀 이제 죽어 있어. 뭐 100%는 아닙니다. 한 90% 이상이 그래요. 왜 그런가 봤더니 저 방글라데시나 이런 파키스탄 애들은 자, 여자 알기를 진짜 뭐 개 돼지로 하는 것 같아요. 개 돼지. 이제 한국 분들도 특히 한국 여자분들 특히 방글라데시나 이제 파키스탄 이런 애들이 한국 여자분들을 많이 노리고 있답니다. 그래서 가장 노리는 게 돌싱들, 그다음에 뭐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, 좀 덜 떨어진 여자분들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한국 가면은 뭐 급여가 뭐 3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. 솔직한 말로 여기서 일해봐야 한 50, 60만 원 받는데. 한국 가서 일하면 그래도 한 250에서 300만 원 벌으니까 얘들은 뭐 그 돈이면 발자를 고치는 거죠. 한국에도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죠. 제3국 사람들이랑 결혼해가지고.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호스텔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 아줌마인데 나이가 한 60대까지 다 되셨어. 근데 좀 약간 미친미치 하시더라고요. 이 모피 코트를 입고 오신 거야. 모피 코트 이해되시죠? 이날 더운데 그 모피 코트 뭐 비싸 보이긴 하더라고요. 그걸 입고 오셔가지고 있는 척 없는 척을 다 해요.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왔대. 남자친구랑 왔는데 저기 요르단, 이집트, 시리아 이쪽이에요. 근데 애가 한 30대 중후반 됐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 say hello를 했지 않습니까? hello 했더니 얘가 저를 엄청 경계를 해요. 그러면서 자기 복싱 선수래.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초면에 자기 뭐 복싱 했다, 뭐 초면에 자기 뭐 이종 격투기 했다 이런 애들이 있어.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. 근데 그 여자를 막 폭행을 하는 것 같아요. 이 아줌마가 이 남자 앞에서 아주 고양이 앞에 지야. 나이 차이도 한 20, 30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애들은요, 이런 아줌마들을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. 한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. 이해되시죠? 네,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. 근데 이제 로컬 차이니즈 분들이랑 결혼하신 분들은 뭐 100%는 아닙니다. 한 80% 이상은 그래도 잘 사시는 것 같아요. 뭐 행복해 보이고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무슬림이나 뭐 파키스탄, 뭐 방글라데시, 뭐 네팔 이런 데랑 결혼하신 여자분들은요, 아, 굉장히 좀 불쌍해 보여요. 불행해 보여요. 얼굴에 불행해 딱 써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랑에는 국경이 없죠. 하지만 그 아시아 국가 중에 별로 다민족 국가가 말레이시아인데 그런 게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대로 시집 가시면요, 탈차가 오그라집니다, 여러분. 특히 인디아. 아, 인디아에는요, 여자들을 쥐잡듯이 잡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데 이렇게 결혼하시고 갔다가 여권 뺏기고 폭행당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.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, 우리가 부모님은 우리가 뭐 천륜 아닙니까? 우리가 초이스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근데 배우자는 우리가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자기의 초이스, 자기의 선택에 따른 뭐 결과물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암만 사람밖에 난 몰라지만 무슬림이나 예? 그런 이제 파키, 인디아, 방글라, 네팔 이런 애들이랑 결혼하실 때는요, 뭐 하실 수도 있어.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.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종종 보거든요. 저희 단골 손님 중에도 로컬 차이니즈인데 파키스탄 남자한테 고쳐가지고 결혼했어요. 근데 걔가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웃음도 많고 밝은 애였는데, 아, 굉장히 불행해 보이더라고요. 자주 왔었는데 그 파키스탄 남자랑 결혼하고는 못 오는 것 같아. 돈을 안 주나 봐요. 근데 이렇게
다민족 국가의 장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아요. 뭐 무슬림이랑 결혼하면요, 그 아시죠? 일부 다처제인 거. 그게 공식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슬림이랑 결혼하시려면 한국 여자분들은 그걸 좀 알아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? 그냥 뭐 사람밖에 나 몰라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네? 하는 순간 진짜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의하십시오.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의 콩깍지. 그런 사람들 많죠.